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무엇이냐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놓고 또 태그를 했는데 계속 또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계속 맴돌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자마자 이 아이 먼저 이제 꺼내보았는데 이 아이를 조금 어떻게 보수를 해볼까 해가지고요. 이거 이제 뿌리를 거의 커팅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자고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뭐 분갈이 할때 이렇게 자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 아이들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요 화분 보고서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하려고 이거를 하고 싶어진 거에 또 아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큰 화분은 제가 하기가 어렵고 작은 화분으로 저 들고 왔거든요. 큰 화분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작은 화분으로 들고 왔는데 이게 색상이 세 가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소추 영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수를 해줍니다. 보수 공사. 해줘야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도 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 안든 채로 놔두는 것보다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태 부분이 좀더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뽑았고요. 곡괭이를 조금 이렇게 더 첨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마땅한 게, 네,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지금 덴트라잼? 결국은에 덴트라잼을 심어 놓았는데, 얘가 지금 안 예뻐요. 그래서, 살짝 보이시죠? 전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얘가 덴트라잼이거든요. 이렇게 결국은에 심어 놓았는데, 요 아래쪽은 정말 이쁘게 잘 컸어요. 아래쪽에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볼까? 네. 생각은 그런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애들이 물 먹고 예뻐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애들이 시들시들하다고, 좀 병이 있다고 애들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세요. 결구 분해도 한번 심어보고, 요런 아트 분해도 한번 해보고, 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 세상에 다육이는 정말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그 많은 다육이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재미있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화분들이 많이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만있어 보자. 얘를 물을 줘가지고, 뿌리가 좀 축축하거든요. 얘를 이제, 군생으로 그냥 심어도 될지, 하나씩 따서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고요. 이런 거할 때는 그 우리 곡리들 새덤 종류도 예쁘고요. 바이솔로 하는 석부작 그런 것도 참 멋있죠. 네.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네, 다 예뻐요. 이렇게 올려 봅니다. 색상별로.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좀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쁘게 하고 싶은데, 예쁘게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다고는 했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목 딛는 애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목 딛는 애들 하면 네, 안 되거든요. 네, 옆에 있는 아르제, 옆에 있는 아르제, 이 아이도 아르제도 지금 자구분리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려다가 자구분리가 됐거든요. 군생이었는데. 아르제 정말 예쁘죠. 이렇게 얘를 또 똑똑 따서 하기는 좀 아까운데요, 그죠? 이거 그렇고 좀 작은
얼굴 작은 아이들 심으면 정말 이쁘잖아요. 이런 이 나뭇가지가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 네, 이렇게 일단 얹어놔 봐. 일단 얹어놔 봅니다. 얹어놔 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목대가 없어야 좋은데. 이거 하나 꽂아놔 볼까요? 그냥 창만 심었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다 이게 자구가 분리가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는 것도 재밌어요. 예쁘잖아요. 애들이 크면. 애들이 또 뿌리 활착이 돼서 크면요. 또이 집이, 이 자리가 또 비좁거든요. 그러면 또 분갈을 시켜주고, 또 다른 아이를 또 해주고, 네. 분갈이 하다 보면 자구 분리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아이고, 조금 이쪽으로 네, 좀 풍성해지도록. 아이고, 이쪽에 하나 꽂아놔 볼까요? 네, 이 모둠이나 합식은 풍성함이 생명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이 한쪽만 풍성하게? 아니고. 제 머리를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 아르지 하나가 지금 자꾸 삐딱하게 지금, 예, 돼 있어가지고 신경 쓰여요. 그래서, 작은 애 있다. 얘도 그냥 목대가 길어서 잘라서 이쪽에. 여기 조금 채워주고요. 작은 얼굴 하나는 요 사이에 꽂아봅니다. 이렇게. 큰 얼굴이라도 괜찮을 뻔했는데. 아이고, 이 뒤쪽에 작은 얼굴들이 좀 있었네. 얘는 이제 그게 작지만 지금 생장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군생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 들어가거라. 집이 비좁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분갈을 시켜주면 되고, 지금 우선은 이제 보는 사람 눈이 행복해야 되니까 색깔 하나 얹어주고 싶은데 너무 튀어요. 색상이 다른 거에 비해서 튀어서 이 아이를 이쪽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나? 아이고, 너무 크다. 크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요? 제 눈은 지금 아주 요상하게 보입니다. 와이도 그냥 목대가 너무 길어요. 네,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하나. 아, 야, 이름이 뭐지? 정말 이쁜데. 자리를 좀 바꿔볼까?
네, 그 얘들 창들 하나씩 심어놨을 때보다 훨씬 네, 풍성하고 이쁜데요. 이렇게 해야지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식재를 해놓고 재분갈이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셔도 됩니다. 얘가 이제 유럽 애본이거든요. 유럽 애본인데 얘들 이제 제가 분갈이하려다가 다 지금 자구가 분리돼가지고 작은 얼굴들이 다 이렇게 있죠. 요거 하나 심어줄게. 그리고 이제 바로 잘라서 심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바짝 마른 흙은 괜찮아요. 오, 지금 이 흙이 바짝 말랐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와, 괜찮은데요? 일단은 그냥 일단 합격. 요 상태로는 합격. 하나 깨져볼까? 그 먼노 있잖아요. 먼노 그 종자포트에 있는 먼노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얼굴 이만큼 작은 아이들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해놔도 이뻐요. 정말 이쁘거든요. 먼노도. 예, 일단은 이렇게 예, 여기 작은 얼굴 하나 더. 예, 이 얼굴 하나 더 넣어볼까요? 조금 커도 괜찮을 것 같고. 넣어볼게요.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네, 어우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이런 녹용금이나 녹용이나 뭐 진주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번 얹어놔 보고 괜찮으면 하고요. 네,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키울 거예요. 일단은 된것 같죠? 네. 일단은 된것 같고, 저 뒤쪽에 이거 하나 더 얹어줄게요. 여기도 하나. 네, 작은 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감해 주고요. 다 됐습니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하나씩 있을 때보다 훨씬 예쁘죠. 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말 만족합니다. 물을 바로 주시면 안 되고 약간 시간 흐른 다음에 약간씩 이제 적응을 시키는 거죠. 물 적응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나왔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 생장점을 보시면 돼요. 생장점이 아주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게 올라오면 아 뿌리가 실뿌리가 내리고 있구나. 잎장 전체가 빳빳하고 윤이 난다 그러면 아 얘가 뿌리가 완전히 이제 활착이 됐구나. 그때부터는 물을 자유롭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